류승환 감독의 영화 베테랑2가 개봉 일주일 만에 5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직전 화제작이었던 범죄의 도시와 파묘보다 빠른 속도여서 또 다른 1000만 영화가 나올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2015년 개봉 당시 갑질에 대한 통쾌한 복수로 관객을 열광하게 했던 베테랑. 우려 속에 속편이 개봉했지만 속편 징크스를 뚫고 놀라운 속도로 흥행 중입니다. 범죄자를 응징하는 유승환식 액션 수사극에 관객들의 호감이 큰 데다 1000만 영화만 3편을 주연한 보증수표 황정민이 중심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원래 황정민이 제일 좋아요. 마투리가 되게 재밌어요. 그다음에 표정도 좋고 엔시에는 되게 좋아요. 추석 연휴 때 개봉한 간판 작품, 이른바 텐트폴 영화가 베테랑2뿐이라는 빈집털이 효과도 한몫했습니다. 요즘 영화가 사실상 볼 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건 좀 이제 좋은 배우들과 좋은 영화, 1편이 성공을 해서 2편의 기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600만도 넘지 않겠나. 상영 점유율이 67%를 넘어서며 스크린 독점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지만 베테랑2의 흥행에 힘입어 연휴 동안 극장을 찾은 관객은 지난해보다 50% 늘었습니다. 영화계에서는 극장 위기를 돌파하는 작품이 간간이 나오는 건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